전문가들은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고 있을지 오늘장 특징주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가지 오늘은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반종민 소장님부터 어떤 종목 오늘 좀 유심히 살펴보고 계신가요? 네, 그 NHN벅스입니다. 네. 예, 이 NHN벅스는 온라인 음악 서비스 유통 사업 업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구글 음악 생성 AI 그 뮤직 LM 공개 소식을 통해서 그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그 NHN벅스 역시 그 상승폭을 좀 크게 보여줬는데 사실 이러한 흐름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 NHN벅스가 과거에 그 SKT와 AI 스피커 그 누구라고 있습니다. 그 누구의 음악 서비스를 연동한 이력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음악과 관련된 AI 서비스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될 때마다 NHN벅스는 계속 크게 좀 상승할 수 있는 이력이 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자 한 19% 이상 상승을 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 이후로부터 좀 더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주가 상승 동력은 충분하다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은 작년 3분기 영업이익이 좀 크게 줄었습니다. 크게 줄었고 전년 대비 한 98% 이상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은 크게 좀 기대를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은 AI 관련된 부분들 이슈는 계속 충분히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9,000원까지 이상을 좀 바라볼 수 있겠고요. 올해 외인의 그 순매수세가 계속 꾸준히 유입이 됐습니다. 금일 외인의 그 매도 포지션으로 좀 전환이 된 흐름들을 봤을 때는 한 9,000원 이상 도달을 했을 때 또 차익 실현이 나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9,000원까지 좀 목표가를 보고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HN벅스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김시은 팀장님은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전 한국전자 인증을 보고 있는데 네. 이번 주 FOMC라는 빅 이벤트가 있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같은 경우 주가가 선반영되면서 오늘장에서는 지수가 가능한 상승세보다는 이슈성에 의한 이슈로 인한 종목군들의 순환매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AI 관련 종목군들이 특히 강세를 나타냈는데 코난테크놀로지 같은 기존주들의 강세와 더불어서 후발로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함께 움직이면서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는 뭐 인증 서비스를 주력으로 진행하는 기업인데 AI 서비스라든지 시큐리티 같은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전에 애플페이 관련 모멘텀으로 주가가 강한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이것보다는 AI 관련 자회사 모멘텀으로 주가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능형 로봇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서비스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미국의 유명 IT 매거진에서 구글과 아마존과 함께 탑 20 AI 기업으로 선정된 만큼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애플페이 관련 기대감도 나타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애플페이가 2월 달에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AI 테마주가 좀 강한 상승세를 최근에 보인 만큼 주의할 필요는 있지만 후발로 움직인 종목군들에 한해서는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지금 당장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7,200원대 매물대를 줄어드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